짠짜잔. 하트 점.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알람도 설정해주세요. 사랑합니다. 예쁜가요? 하트는 어떻게 잘라야지? 신기하죠? 저도 이렇게 처음인데 성공했습니다. 정말 맛도 좋아요. 저희 딸이 지금 여기서 막 3개째 막 먹고 있어요. 어때?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답니다. 오늘도 성공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더 행복해 오더행입니다. 오늘은 술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예전에 할머니가 많이 해주셨던 술빵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또 보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아주 맛이 좋아서 저희 집에서 인기짱이었어요. 인기짱.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. 밀가루, 빵용 밀가루. 강력분이네요, 이건. 이걸로 제가 전에 만들었었는데 잘 됐거든요. 그래서 약간 순당 막걸리거든요. 생 막걸리인가? 이걸로 했었는데, 네. 이 막걸리로 여기가 가라앉은 거를 흔들어요. 흔들어주세요. 쉑, 쉑, 쉑. 흔들어주세요. 이렇게 1분 전자레인지에 돌려왔는데요. 우리가 호떡 만들 때 이런 따뜻한 물에다가 그 이스트를 이렇게 풀어주잖아요. 그것처럼 여기에다가 막걸리를 데워준 겁니다. 그리고 설탕. 제가 처음 이 술빵을 만들었을 때에는 여기다 달걀을 넣었었거든요. 근데 또 달걀을 넣지 않은 네, 그런 술빵이 있어서 비교해 보려고 이번에는 달걀을 안 넣고 네,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네, 한꺼번에 더 부어주면 혹시 모르니까. 이거 다 넣어도 될것 같은데. 좀 따뜻한 곳에서 발효를 시켜주겠습니다. 딱 덮어가지고. 네. 네, 발효를 한 6시간 했는데요. 한번 볼게요. 와우! 엄청 잘 됐는데요. 오, 나이스. 우와. 엄청 잘 된 것 같아요. 우와. 우와. 기대되는데요. 우와. 찜기에 넣고 이제 이걸 쪄주도록 할게요. 오, 이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. 나이스. 이렇게 3배 보로 많이 하던데 저는 찜 시트라는 거를 팔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사와서 네, 이걸 한번 물에 한번 적셔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. 이거는 삶아놓은 콩인데요. 콩 있으시면 넣어주세요.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거를 맛있게 쪄주도록 할게요. 이거를 확인할 때 가운데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. 제가 지난번에 옆에를 했던 것 같은데 가운데가 안 익었더라고요. 한번 해볼게요. 우와! 많이 부풀었다. 꼭 찔러서 안 묻어 나오면 된다고 했거든요. 안 묻어 나오네요.
우와, 완성입니다. 불을 끄고. 그냥 뜯어먹을까? 이렇게 자를까? 여기로 자를? 콩 이렇게 없이 먹는 부분인 건가? 콩반 없이 가르기가 마음이 아파? 응 뜯어먹을까? 그래? 조금만 이렇게 칼집을 내서 그럼 뜯어먹어. 맛있어 보이네. 응, 그지? 먹어볼래? 엄마랑 같이 나눠서. 난 엄마 잘 둬서 맨날 맛있는 것도. 잘 먹겠습니다. 건배. 건배. 맛있다. 더 찰지다. 맛있죠. 맛있습니다. 이후 이렇게 술 맛나. 놓고 맛있어. 커피랑 먹어도 맛있습니다. 우와. 우와, 신기하다. 우와. 왠지 빵이 맛있게 잘될것 같아요. 콩을 넣어줍니다.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뜨게 되지? 뜨겁다. 이거를 뒤집어서. 아직 덜 익었어요. 다시 더 하겠습니다. 여긴 다 익었는데.